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져온 거는요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빰빠밤, 소프트 쉘 크랩입니다.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나 저거 알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손 씻었습니다. 갠데요, 껍질 자체가 말랑말랑합니다. 여기도 다 말랑말랑해요. 요거는 미얀마에서 자기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들은 탈피를 하잖아요. 탈피하는 순간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딱 냉동쳐서 보내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태국 여행 같은 데 가셨으면은 뿌팟퐁커리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도 들어가고요. 이거 해외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고급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분가루만 살짝 묻혀서 튀겨 먹어도 맛있고요. 카레에다가 같이 해 먹어도 맛있고, 튀겨가지고 햄버거에 넣어서 소프트 쉘 크랩 햄버거도 먹어요. 근데 저는 오늘 가장 간편한 방법이 그냥 한번 튀겨가지고 소주랑 한번 먹어보 하겠습니다. 일단은 튀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굉장히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수분을 반드시 꽉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수분 뺐죠? 배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게랑 똑같죠? 일단은 한 마리씩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푹 익혀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 정도면 다 익었겠죠? 와, 개향난다, 개향난다. 자, 요런 느낌이고, 일단은 껍질이 다 흐물거려요. 생각보다 이게 바삭해지진 않고요. 그냥 튀겼을 때는 어떤 맛이 날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뭐야 이거? 간 전혀 안 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짭짤합니다. 와. 맛있어요. 잘 샀어, 잘 샀어. 껍질 까서 보여드릴게요. 껍질 어떤 느낌인지. 이게 껍질을 깠거든요, 제가. 이게 개 껍데기예요. 개 뚜껑. 그냥 막 씹혀. 딱딱한 게 아니에요. 온통 이런 느낌이에요. 녹진합니다, 굉장히. 안에 국물 막 떨어지는데 내장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녹진해요. 그 키토산 천부. 참, 참, 참! 기분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살이에요, 이게. 노란색 황장 보이시죠? 안 씹히거나 뻣뻣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냥 먹는 거 좋아하는데 소스 찍어 드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꽃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게처럼 무슨 달달한 살의 향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껍질하고 이 살하고 전체적으로 이 씹는 식감하고 이 짭짤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게의 특별한 향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지금 전혀 안 질겨, 전혀 안 질겨.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게에다가 그냥 부어버리는 거지. 듬뿍.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부드러워. 어울리네. 근데 내가 먹다 보니까 간이 세다. 짭짤해요. 처음에는 딱 맛있는 짭짤함인데, 계속 똑같은 걸 먹다 보면은 약간 짜다 싶을 정도로 짜네요. 참, 참, 참! 자, 오늘은 소프트 쉘 크랩을 먹어봤는데요. 저도 이거를 요리를 먹어봤을 때는 이게 짜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굉장히 신기하다, 맛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요거만 딱 제가 수분만 빼서 튀겨봤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짭짤하다. 그래서 요리용으로 왜 쓰이는지 알 것 같고, 요것만 튀겨 먹었을 때는 소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약간
간을 좀 빼야 돼요. 먹다 보니까 이 안에 육즙이 굉장히 짭짤합니다. 바닷물에 한 70% 정도 되는 염도가 느껴져가지고 맛은 있지만은 요리로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처럼 튀겨 드시기보다는 전분가루 살짝 묻혀가지고 튀겨가지고 카레 같은 데다가 같이 이거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햄버거에도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드셔보시면은 괜찮은 식재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바로 튀겨 드시기보다는 뭔가 혼자 고급 요리를 해먹고 싶다 요거 한두 마리 해동시켜가지고 카레나 뭐 아니면 튀김류 튀김가루 묻혀도 또 튀겨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천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